안녕하세요.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 저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받침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자음 14자는 다 받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홉받침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쌍기역과 쌍시옷 두 개는 쌍자음입니다. 쌍받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겹받침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홉받침 14개와 쌍받침, 쌍기역, 쌍시옷 해서 이 16개의 자음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 소리는 16개가 지금 있지만 대표되는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가지의 소리로만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받침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가지 대표 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자기 소리만을 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외우시지 않아도 그냥 니은 받침, 니음 하나만 소리가 나고 리을, 미음, 이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역, 디귿, 비읍은 자기 소리 이외에 다른 자음 받침도 소리를 냅니다. 기역 같은 경우는 좀 쉽지요. 기역, 키읔, 쌍기역 이세 가지를 다 기역 하나로 내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건 알아보겠고요. 비읍은 피읍 받침 경우에는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알아볼 디귿이 여러 가지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디귿은 디귿 받침 이외에도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이 다섯 가지를 다 디귿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히읗이 있는데 히읗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자기 이름 쓸 때만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이 다섯 가지는 쓸 때는 다 이걸 구별해서 써주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한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역은 기역 이외에도 쌍기역과 키읔이 있죠. 닦다는 닦다, 낚시는 낚시, 키읔 마찬가지죠. 부엌 해서 적어줄 때는 자기의 원래 음을 다 이렇게 받침을 적어주지만 받침으로 올 때는 이렇게 그냥 기역, 마찬가지로 기역으로만 적어줍니다. 비읍을 보겠습니다. 비읍은 자기 받침 비읍도 그냥 비읍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읍인 경우에 앞쓸 때도 그냥 앞이라고 되죠. 덮다일 때 덮다가 피읍이 비읍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소리를 내고 있는 디귿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먼저 자기 이름 디귿이 이제 디귿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것이 맞고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자, 볼까요? 옷. 쓸 때는 시옷을 쓰지만 옷,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잇다. 쌍시옷도 이제 잇다. 젖을 먹는다 할 때, 젖도 디귿. 꽃, 디귿. 밭, 디귿. 똑같이 다 디귿으로 써줍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단어만 이야기할 때는 디귿으로 소리가 나지만 이 단어 옆에 뭐뭐시, 라는 게 붙을 때는 이때는 소리 변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시옷은 디귿으로, 쌍시옷도 디귿으로, 지읒도 디귿으로, 치읒, 디귿, 티읒, 디귿 이렇게 해서 받침 소리는 디귿이 포함하는 이 다섯 가지를 알고 계시면은 처음 보는 단어라 할지라도 맞춰서 잘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받침에서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는 7가지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신 게 시옷일 텐데 시옷은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후레이 한글 한글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정쌤이었습니다.